여기 해서 침을 발라야 돼. 양을 입술 찢어야 되니까. 뭔가 꾸며하는 거지요. 이게 혓바닥을 돌리는 거거든. 혓바닥이 괜히 막 지진난다니까 노래하면. 이게 반주가 그렇게 나와요. 예, 지금 저처럼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기타하고 얘뿐입니다. 피아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딱 둘이만, 기타하고 얘 둘이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석기야. 그 유리백 사랑은 디스크를 하지 말고 원곡으로 하면 딱 하네요. 처음 주워봐라. 나오지요, 이렇게. 나오지요. 그지요. 나오지요.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서도 이제 코드가 A 맞나? 이제 F 샵 마이너. F 샵 마이너. 그래. 이제 맞나? 그 이제 만들어 갖고 1절은 원곡을 하고 이제 2절은 디스코로 이제 해 갖고 고수님 이리 오세요. 비도 오고 시원하게 좋네. 물방울 아니 많이는 안 오고 물방울도 땀만 날 정도로 오고 하니까 오늘 정말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막 어제는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처음 왔는데. 그래서 이 연주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고 이제 이놈을 한번 짊어지고 딱 하고 스스로 딱 바꿀 거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조금 느긋하게 계셔야 여러분들이 평생에 처음 보는 우리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국축제단 다니다 보면 많은 각설이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우리 깜찍이 예술단에 다는들은 행사단 안 다니기 때문에 얼굴이 다 낯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설 게 많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보통 평일날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 중에 80% 이상은 실직자거나 아니면은 그린 노숙자가 많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하는 걸 한 시간만 지켜보고 그대로 따로 흉내 내면 평생 먹고 살 밥풀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놓치고 가냐고 내 말은. 그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한 시간만 보면 지가 평생 사업을 줘줘도 밥 먹고 살 기회가 있는데 제 말이 맞지요? 맞지요? 맞다 그러세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유리벽 사랑 자 1절은 원곡으로 2절은 디스크로 다 해드리고 이제 이름을 멋지게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